뭐또 하나 암살된 것 같다. 암살됐다는 말소리 자꾸 들리네요. 이 씨발 또 암살됐네. 자, 이거 그냥 불러올게요. 조카한테서 씨발 그 안 그래도 장군 지금 4명까지밖에 못 뽑아가지고 짜증나는데. 또 암살당했을 거예요, 저거. 아까도 암살당하던데 왜 그러니까 저 위치에 저 부대 장군 암살당하던데 왜 그 똑같은 위치에서 계속 암살당하는지 모르겠네. 얘들 말이야, 얘들. 아니면 혹시 얘들 넣어놓으면 방첩이 좀 될까요? 이번엔 안 죽었어요, 그죠? 제 정도 얘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바로 모스크바로 달립니다. 당연히 털어야지. 자, 모스크바 털었고요. 한 번만 털죠. 자, 그래서 모스크바가 털렸고 러시아 영토는 지금 벨고르트밖에 안 남았어요. 러시아 일단 자, 그 러시아는 이제 요 고자입니다. 러시아랑 이렇게 휴전해주고 달라 그러는데 다 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좀 고생 좀 할 거예요. 러시아의 반란군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거를 막는 게 좀 어려울 겁니다. 수도 지역은 다 그러네. 러시아는 또 좀 특히 그래. 영국하고 러시아가 특히 그래요. 특히 재수 없어 그렇게. 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들어가고요. 쟤는 팔레르모 칩니다. 쟤는 마르세유로 들어갈 거고, 잠깐만요. 수익은 적자네요.
러시아인들한테 빼앗아서 러시아인한테 다시 투자하는 거니까 좋은 일 아닐까? 제들은 베스트팔레인으로 돌아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어여 마에스티트, der Tod erwartet Sie. Euer Lordschaft. 이 새끼가 아까부터 계속 그 내 후방을 치던 개들인데. 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스트라스부르는 에스페리령인데 이거는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아요. 놔두면은 그 프랑스 친구들 여기로 못 오니까. 쟤들은 북쪽으로 하죠. 이쪽이 지금 뚫릴 것 같은데 여기를 막아주죠. 턴넉입니다. 자, 올덴부르크 쪽에 그 프랑스군 출현했죠, 그죠? 어! 미안합니다. 뭐 잘못 눌렀습니다. 러시아가 바로 참전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바로 참전할 그게 안 될 텐데. 개새끼들 하필이면 씨발 그 교월이 잠전해 오네. 얘를 밑으로 내릴 수도 없고요. 자, 얘들은 좀 짜증나긴 한데 스몰렌스크 쪽으로 기동합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는 일단 그냥 그대로 두죠. 두죠. 발리르모 서쪽에, 시칠리아 서쪽에는 항구가 없죠. 자, 마르세유 들어왔고요. 얘들은 올덴부르크로 들어가고 슈트라스부르는 그대로 스페리령이죠. 쟤들은 암스테르담 탈환합니다. 어! 패하다! 근데 쟤들 민병대국? 와...
왜 근데 쟤는 민병대 끌고 다닐까? 패하네. 자, 얘들은 벨기에. 벨기에 쳐보죠. 아씨. 자, 로드할게요. 파리를 한번 털어야 되는데. 파리를 한번 털어야 했는데 파리를 아직 한 번도 못 털었어. 연합국은 다 외놈들 빼곤 다 깼는데. 저기 저장 하나 해두고. 시끄러워 왕이. 시끄러워. 벨기에, 그죠? 자, 벨기에는 우리가 점령하지 않고 그냥 약탈해 줄 거고. 그리고 요 지역도 스비리아한테 일단 넘기고 이번에는 재점령합니다. 상판이 오고 있고요. 파리는 안 보이네. 딱 저희 가리네. 네, 프랑스랑 그냥 휴전 됩니다. 저 친구들도 거점 몇 개씩 잃으면 AI가 초국 쪽으로 굴게 돼요. 그렇더라고요. 문제는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일단 둡시다. 하필이면 진짜 겨울이네. 자, 턴 넘기죠. 러시아는 스몰렌스크 점령했죠.
웨스터라이랑은 대충 휴전했고요. 아이씨, 이러면 또 한번 싸워야 되나? 내가 지금 휴전 중이 아니고 전쟁 중인 게 에스파니아죠. 이 수성 꼼수가 여기서도 먹히나? 아, 이게 먹히긴 먹히는데. 배를 바깥에 하는 꼼수가 있는데 그게 먹히긴 먹히는데 저 주변에 딱 우리 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이거 마지막 턴에 한번 운 턴 마지막에 한번 움직여 봐야겠다. 이건 그냥 자전 됐으면 좋겠어요. 자전되고 그냥 러시아랑 휴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까 턴 넘길 때 소모만 아니었어도 이건 자전 이길 수 있는데 씨발 소모가 한번 걸려서 다시 해볼게요. 몇 번 더 해보죠. 안 되네. 안 될 거면은 이걸 직접 해야 되는데. 안 되네요. 뭐 이거는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하는데 저 그 뭐예요? 요걸 직접 쳐도 되는데 요걸 직접 치는 것보다는 아마 예지를 가지고 다리 전투를 만들고 그 다리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쉽지 않겠나 싶네. 대들 대포 있네. 자, 일단 원군이 어디 나온지 한번 보죠. 만약에 원군이 우리 쪽에 우리 후방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 그렇지 않네요. Wet powder makes misfires a certainty.
We have killed their general, sir. Now they must break. 운이 좋네. 얘들은 기총병인가 보네. 숫자가 많네요. 그냥 여기 세워놓기만 해도 이기겠는데 AI가 멍청이구네. 포병대 저격했고요, 기병으로. 마지막 포병도 저격했고요.
glorious victory, sir, is soon to be yours.얘기였고요. Stärke und Ehre. Bataillone bereit. Bereit machen zur Schlacht. 스몰렌스크 탈환했고요. 모스크바는요. 모스크바는 웨스터라인드 줍시다. 아, 아니지, 잠깐만. 얘들 나랑 전쟁 아니잖아, 그지? 에스파니아한테 주죠. 야, AI가 먹으니까 지금 점령자에 대한 저항이 없구나, 얘. 혹시 내가 제대로 한데 그냥 사와도 이게 없는가? 궁금하네. 자, 그러면 턴 다 끝났죠. 이제 얘를 여기로 보내고, 자, 그 안 걸리기를 기도해보죠. 적군 해군한테 안 걸리게. 시발. 러시아의 군이 진짜 왜 지중해 있냐. 쟤 안 걸렸다. 피에몬테. 피에몬테 반란군 생겼고, 얘는 이번 턴에 바로 못 걸어가죠. 자, 일단 둡시다 여기. 프랑스군은 계속 그 암스테르담에 주둔하고 있고, 우리 군대는 브뤼셀에 주둔하고 있죠. 얘들은 통행권 없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요거는 꼼수로 한번 써보죠. 자, 육군을 태우고 여기까지 왔죠. 이제 새로운 배를 준비해서 합류하고, 그리고 갖고 온 배는 이렇게 물러나고
해산은 안 해도 돼요. 얘들 대부분 다 민병될 걸. 그렇지? Wir werden Verluste erleiden, wenn wir hier bleiben. Dieser Ort ist schrecklich. Wir werden Verluste erleiden. 차단됨. 자, 스베리의 마지막 병력입니다. 사실상. 이 그리고 이 부대에는 그게 없어요. 포병이 없어요. 포병이. 아, 참 장군이 없어요. 포병 배치할 만한 지형이 여기밖에 없겠다. 저쪽이 고지대라 가지고 이쪽이 만약에 이쪽이 고지대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기 오는 거야? 야, 갑자기 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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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요. 전화가 좀 왔어. 뭐야? 또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오늘.
are running for. This war, I have to say, I don't have any sense. Our general is under attack.그래서 지금 얘들은 또 어떻게 싸워? 얘들이랑 또 어떻게 싸워? 포병이 있긴 한데요. 남아 있긴 한데. 어쩌다 보니 별로 의미가 없게 되버렸네.
Our men are running, sir. ¿Dónde? Changun obsido igine. Glorreicher Sieg. Ay, Sir, das kann ich nicht tun. Bereit machen zur Schlacht. Eure Befehle? Wenden!자, 수오미 지방 먹었고요. 친구들 스몰렌스크에서 물러납니다. 일부러 고의로. 얘들은 벨고르트 한번 기습해 볼 건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들은 여기서 계속 보충해주고 얘들은 마저 보충해주고 리구리아는 어쩔 수 없이 아마 이럴 거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걸로 일단은 끝내죠. 제가 지금 나갔다 와야 됩니다. 밤에 또 할 여유가 있을까 모르겠다. 자, 나폴레옹 투터로의 단마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 픽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